안녕하세요. 복수형 카페업은 오늘은 이제 프랑스 대혁명과 산업혁명 관련된 기출문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 12.0 2편의 261페이지 펴보세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보면 프랑스 혁명의 진행 과정에서 자코뱅 집권기에 가장 도움을 줬던 계층은 이렇게 있죠. 자, 자코뱅 집권기는 어떤 시기죠? 예, 국민공회와 관련된 시기죠. 국민공회. 국민공회는 그 당시 이제 소부르주아 급진파 소부르주아 세대가 그 당시 이제 파리의 상키르트 계층이 연합해 가지고 이제 뭐냐면 세웠던 정권이죠. 상키르트는 이제 그들이 입는 옷에서 이제 기원이 출발되는데 잠깐 이제 보면 보는 게 낫겠죠. 요게 이제 뭐냐면 키르트라는 게 있어요. 프랑스의 이제 키르트인데 이 키르트는 뭐냐면 보통 이제 상류계층들이 귀족들이 허벅지에 밀착한 반바지 형태를 키르트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는 게 키르트인데 쌍이라는 것은 이 키르트를 입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쌍은 이제 프랑스어로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서민이나 민중들은 키르트를 착용하지 않고 넓은 긴 통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민중들을 키르트가 없는 사람들 해갖고 쌍키르트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쌍키르트라고는 하지 않고 소시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요 계층들이 이제 쌍키르트 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책에서는 쌍키르트라고 하죠. 근데 이 쌍키르트라는 것 자체가 좀 뭐냐면 넓은 범위야. 말로는 이제 소시민 계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약간 같은 이념, 코드끼리 묶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쌍키르트라고 칭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경제적으로는 사회재산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소유나 자본에 집중을 해서 양극화 일어난 것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산업혁명 때 영국은 그냥 산업혁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 시기 때 영국의 상황을 보니까 아예 소유와 자본이 집중돼서 양극화가 됐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는 인정하지만 사유재산은 인정하지만 양극화에 반대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들은 또 이제 공정가격제라든지 최고 재산제 이런 것들을 요구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을 했죠. 간접 민주주의 정치보다는 그래서 대의제 입각과 부르주아 민주주의보다는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를 이제 내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쌍키르트 계층들이 그 당시 소부르주아 그러니까 자코뱅 세대가 힘을 합쳐서 그 당시 그 국민 공회를 세웠죠.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들이 결별되긴 하지만 초창기 세울 때는 그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2번을 볼게요. 프랑스 혁명에 관한 다음 글을 읽고 무혐의 답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제3신분은 이제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앞으로 그 무엇이 되고자 한다고 외친 CS의 소책자는 혁명 전야에 전야 프랑스 국민의 다수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CS라는 사람이 그 당시 혁명 전에 쓴 유명한 팜플렛이 있어. 여기 소책자라고 돼 있는데, 요건 뭐냐면, 삼신분은 무엇인가 하는 거야. 삼신분은 무엇인가인데, 삼신분은 무엇인가라는 책이 왜 나왔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삼부회가 소집하고 나서 삼부의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이제 나왔던 거예요. 그때 삼부의 대표 선거를 앞두고 그 당시 이제 그 귀족하고 삼신분 간에 뭐냐 논쟁이 됐던 게 뭐냐면 그 투표 방식이야. 그래서 이제 삼부회가 개최하면 투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귀족들은 집단별 투표를 하자. 근데 이에 반해서 삼신분 개인별 투표를 하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개인별 투표를 하기 유리할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삼신분들이 대표자들 두 배나 늘려줬거든요. 그래서 개인별 투표하면 두 배가 많기 때문에 삼신분이 주도도 할수 있겠죠. 거기에다 1신분과 2신분 중에 삼신분이 동조한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탈표까지 합치면 삼신분이 주도를 해서 3부에서 이끌 수 있죠. 근데 이에 반해서 1신분과 2신분과 입장해 볼 때는 집단별 투표를 해야지 자기가 2표 먹고 3신분이 1표 먹잖아요. 그러니까
3부에를 주도할 수 있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 때문에 실무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제 프랑스 귀족이 A와 같은 30분의 가수한 그 30분의 10말 가수 평가한 나머지 수소혁명을 촉발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그 혁명에 기계된 귀족들이 욕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앞에 30분의 무엇인가와 연결돼서 그 상에서 그 당시 있었던 배경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서는 이제 귀족들이 요구한 거니까 신분별 투표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제 이걸 3부에 소집해가지고 이제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3부의 소집 같은 경우에는 요 30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책이 나오기 이후거든요. 아,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적 맥락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부의 소집보다는 신분표 투표 관련된 내용을 썼어요. 네, 이 부분을. 자, 그 다음에 B와 같은 조치를 바탕으로 깔린 부르주아의 어떤 계급 신조 원칙이 뭐냐? 물질적 공남 유상 폐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국민공예 때그 당시 그 귀족들의 이제 특권, 봉건제 잔재로 남아있는 귀족들의 특권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귀족의 어떤 상징적인 특권들 있죠. 칼을 찰수 있고 모든 것들은 그냥 무상 폐지하고 귀족들이 징수하는 권한 중에 그 여러 가지 생산물 지대라는 게 있어요. 생산물 지대는 예전에 귀족들이 농노들에게 걸었던 건데 이게 그 귀족과 농노 관계가 이제 끊어져도 해체된 이후에도 구에 계속 걷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안에 사고파는 대상이 됐어. 매매 대상이 됐던 거죠. 결국에는 이제 귀족들이 이제 뭐냐면 생산물 지대를 주로 누구한테 팔았냐면 징수권을 부르주아 세력들이 갖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부르주아 입장을 때이 생산물 지대 징수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걸 그냥 넘길 수가 없죠. 봉건제 유산이라도. 그래서 이거는 자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걸 대사기. 너네들 이거 폐지시키고 싶으면 돈을 주고 폐지시켜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때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원칙들은 사유재산권 보호야. 그래서 생산물 지대 같은 징수권은 봉건제 유산이지만 내가 예전에 귀족들부터 샀기 때문에 부르주아 세력들이 당연히 너희들도 돈을 주고 그걸 사가지고 폐지시켜라. 그래서 이걸 유상폐지라고 하죠. 유상폐지.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국민의회 때는 이렇게 물질적 공남의 유상폐지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미 이제 농촌에서는 이게 뭐 먹혀지지 않죠. 생산물 지대 뭐 내지도 않고. 그래서 국민공예 때는 아예 그냥 무상폐지해서 폐지시켜버렸어. 예. 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시와 관련돼서 시는 뭐예요? 권력을 독점하는 부르주아 의도는 1791년 헌법으로 구체화됐다. 자, 1791년 헌법은 누가 만들었죠? 국민의회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국민의회가 그 당시 만들어진 헌법인데, 요게 이제 국민의회를 주도했던 세력들이 재산을 갖고 있는 부르주아야. 자, 이들 입장을 때는 뭐냐면 빈민은 잃을 것이 없어 책임의식도 없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뭐 책임의식도 없기 때문에 정치를 참여시켜봤자 제대로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뭐냐면 잃을 것이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고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정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표권도 누구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줘야 되겠죠. 이건 제한선거다. 제한선거는 보통선거와 달리 보통선거는 어떤 일정한 연령대에 도달하면 다 주잖아요. 네. 근데 그 제한선거는 돈이 있어야지 줘. 돈이. 일정한 납부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투표권을 이제 제한을 했죠. 그래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유산 시민들을 능동적 시민이라고 하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을 수동적 시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 있고 재산, 그 세금을 납부한 이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줬다. 네, 그때 제한선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D와 관련해 물가 안정 및 식량량 해소를 위해서 1793년에 국민공예가 시행된 조치를 쓰시오 이렇게 되거든요. 민중의 혁명을 붙들기 위해서는 빵을 보장해 준다라는 명제가 혁명 정부의 주요 가심
간신사가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프랑스 혁명기 때 여러 주변의 왕정국가군의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지방에서는 또 반란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입법 위에서는 혁명전쟁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국민 공회 때 같은 경우에는 제1차 대불동맹이 결성돼서 프랑스 혁명정부가 싸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 시기다 보니까 막 물가가 오르는 거야, 물가가. 그러니까 국민 공회 때그 당시 최고 가격제를 이제 실시해서 이 물가를 잡으려고 했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최고 가격제는 누굴 보호하기 위한 거냐면, 그 물가 인상을 인해서 소비자들이 고생을 많이 고통을 겪으니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최고 가격제야. 역사적으로 볼때 이제 로마 시대 때 디오클레티안 수상제 때 최고 가격제를 한번 실시했죠. 그때 막 물가가 뛰니까. 반대는 뭐죠? 최저 가격제죠. 최저 가격제는 이제 최고 가격제가 소비자가 이제 소비자를 보호한 정책인데 반해서 최저 가격제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이건 디플레이션 상황 때 이제 했던 건데, 요거는 대공황 때 실시했던 제도죠. 요거와 이제 같이 애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3번은 이제 서양 정치 사상가의 글인데, 요거는 절대 왕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볼게요. 다음은 서양의 어떤 정치 사상가의 글이다. 자, 이와 관련해 문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은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법을 수수 집행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불편 때문에 인간들은 사회를 만들고 공동체의 일정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했다. 즉, 인간들 사회의 일원이 되면서 자연법을 집행한 행정권을 양도했던 것이다.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었던 권리 중, 가지고 있지 않은 권리죠. 가지고 있었던 권리 중 명시적으로 양도되지 않는 권리는 모든 인민들이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회 상태 넘어가면서 이런 그 합의를 통해서 자연권을 넘기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 자연권을 넘기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이건 누구의 사상이냐면 루크의 사상이에요. 루크는 모든 것을 권한을 양도하지 않죠. 일부만. 그리고 그때 양도하지 않는 권리를 뭐냐면 재산권. 재산권은 양도가 안 돼. 재산권은 양도는 안 되고, 만약에 정부가 이 양도되지 않는 재산권, 개인이 가진 재산권을 건들고 침해할 경우에는 인민이 저항할 수 있어. 이걸 저항권이라고요. 그래서 누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냐면 재산권을 상당히 강조했던 사람이야. 이에 반해서 루소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을 좀 필요하고 봤죠. 그래서 공공의 목적에 따라 제한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게 이제 루크란 걸알수 있는 게그 뒷문장이죠. 만약 정부가 이를 침해할 경우, 양도되지 않는 권리, 그러니까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에 인민은 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걸 정복하고 해산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 나온 게 저항권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3-1번. 이와 같은 주장은 당시 어떤 국가 체제에서 대한 비판일까? 요거는 절대주의 국가 체제죠. 그 당시 이제 절대주의 국가 체제였으니까 사회개혁이 나올 당시에는. 그리고 기획 중에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중에 신성불가침을 규정한 권리는 무엇인지 쓰시오. 이렇게 기획 중에 양도되지 않는 권리, 이게 뭘까요? 재산권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인권선언서인데, 인권선언서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1789년에 인권선언서가 있고, 국민 예죠. 그다음 1793년에 인권선언이 있어. 국민공회죠. 두 가지 인권선언인데, 여기에서 이제 국민의회에서는 뭐냐면 인권선언서에서 그 재산권을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국민공회에서는 인권선언에 재산권을 강조한 내용이 없고, 재산권은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재산권은 자유권의 일환으로 보긴 하지만 공공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볼수 있지, 국민의회에서 공포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인권선언은 이 루소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루크의 개념이 그 사상도 반영됐거든요. 이 루크 사상이 이제 반영된 게 자연권 중에 재산권 존중, 재산권의 신성 불가침 권한, 이런 것들이야. 예.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4번을 보면, 여기 보면 다음 위의 역사 수업에서 김 교사가 사용한 교재에 서술되어 있는 프랑스 혁명의 평가다.
이 평가를 뒷받침한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신부의 그러니까 그 신분의 3부의 소집부터 데르미도 부활 사건, 데르미도 반동이죠. 국민 그 로베스피에르가 몰락한 사건이죠. 사건까지 형용사를 기술한 후이 교재의 평가를 자신의 관점에 평가해. 여기는 프랑스 혁명의 전반적인 내용을 쓰라는 건데, 프랑스 혁명의 배경부터 국민공예까지 여기 관련된 내용인데, 아 이건 너무 많죠. 네. 그래가지고 요건 제가 이제 그 기출 분석에 적어놨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프랑스 혁명의 평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프랑스 혁명 평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거든요.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이게 논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근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없지만 여기 프랑스 혁명 평가는 세 가지 평가 있다. 고전해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거죠. 구체제 모순하되 부유주의와 주도로 했다. 그래서 민중이 참여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경적 해석이 있어.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굳이 뭐냐면 큰 혁명이 아니라 약간 이제 지배층의 변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이렇게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제 견해가 있는데 요건 프랑스 혁명이나 고전에서 수전에서 거시적인 측면에서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뭔가 좀 미시적인 측면에서 얘기해. 그래서 사회적 총체성을 포기하고 되게 고전 해석이나 수정에서는 좀 구조적인 것들을 강조한 반면에 여기에서는 개인이나 특정 개인, 사건, 지방, 행위 등 연구 대상으로 해서 미시사까지 이제 확산되었다. 그래서 계급적인 어떤 설명 대신에 연구 대상이 파편화, 분주화 등 사건 자체의 독자적 구정성을 지닌 의미로 파악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보는 관점은 첫 번째죠. 예, 부르주아 세력들이 귀족들을 타파했다. 이런 내용이야. 예. 고전에서 이런 내용들. 예. 근데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이거는 2차 기출 논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없고요. 참고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5번을 볼게요. 5번. 5번은 제가 이제 이거 예전에 그 12.0까지 이제 기출 분석 자료에서는 이걸 국민의회와 국민공의 차이로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밑에 제가 이제 거기 분석 자료 밑에다가 어떤 분이 그몇 명이 이게 아니다 하신 분이 있어갖고 자료를 찾아봤어. 근데 진짜 아니야. 그래서 잘못 그 분석을 해놨어. 그래서 12.0까지는 그 분석 내용이 좀 잘못됐어요. 그 13.0 버전에서는 이걸 다시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13.0 버전의 해설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거기 보면 5번 볼게요. 다음 글은 18세기 말의 정치적 사건과 관련이 있다. 밑줄친 이 위의 주장이 아닌 것은 이렇게 했거든요. 자, 정부나 자연권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자연권은 실제하는 정부를 구성하는 원리보다 훨씬 명료하고 추상적이고 완벽하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실제로 결함을 지닌다. 정부는 실제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간치의 발명품이다. 사람들은 정부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울 권리를 갖는다. 그 권리의 내용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르고 어떤 추상적 원리에 의해 규정할 수 없다. 따라서 추상적 원리에 입각한 권리를 토론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여기에서 이제 그 추상적 원리에서 규정될 수 없다. 추상적 원리를 입각할 권리를 토론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말 있죠.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프랑스 대혁명 시기 때 우리가 이제 뭐 앞에서 언급했던 자연권이니 저항권이니 이런 것들이잖아. 다 이런 것들이 그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넘어와서 어떤 국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제 그한 거죠. 사회개혁을 맺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제 역사 사건이 아니죠. 이건 비역사적인 거야. 추상적인 거죠. 예. 실질적인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실제를 바탕으로 한게 아니라 어떤 관념적인 사상가들이 관념상 만들어 놓은 개념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권리들, 관념상 만들어진 인위적인 것을 바탕으로 어떤 그 권리를 토론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 프랑스 대혁명 때 루코니 뭐 누수 사상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바탕으로 사회경영을 가지고 얘기한 건다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정부는 국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안을 치유해야 한다. 그러니까 식량이나 의약품이 필요한 사회에서 인간의 추상적인 권리를 토론하는 것은 유용 행위인가? 이런 물품을 어떻게 조달하고 관리하는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추상적인 논리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뭐 사회적 합의토, 사회적 계약, 이건 실질적으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자는 거야. 국가를 권영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실용적인 것이며 과거의 풍부한 경험을 필요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이 위의 지도자에게는 발견할 수 없다. 이 위의가 뭘까요? 이걸 이제 좀 얘기하려면 이 에드워드 버크라는 사람을 알아요. 이 원래 이제 이 책, 그책 내용이 이제 에드워드 버크가 쓴 에드머드 버크죠. 에드머드 버크가 쓴그 프랑스 혁명론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글을 쓰면서 보수주의 옹호자론이 부상이 됐거든요. 이 사람이 이 글을 쓸 때가 이제 뭐냐, 1790년이에요. 1790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그 직후죠. 그러니까 이 위에는 뭐겠어요? 국민의회죠, 국민의회. 국민의회를 지칭하는 거야, 국민의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혁명론을 뭐냐면 쓰면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했냐면, 그 수세기 동안 거쳐 확립된 과거의 유산을 다 폐기하고, 아까 지금 이제 사회계약서니 뭐 추상적인 원리를 토대로 합리적 사회를 건설하려는 혁명의 신호는 인간의 본성과 자연에 반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 사람은 프랑스 대혁명식 급진적인 어떤 혁명을 이나 개혁을 반대했어요. 대신에 이제 그걸 대신 프랑스 혁명의 어떤 급진적인 혁명 개혁을 반대하면서 예그 대신 대안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그 밑바닥이죠. 나는 에드워드 버크죠. 에드먼드 버크인데 나는 동포들이 우리의 발전을 위해 우리 이웃의 모델을 삼기보다는 우리의 이웃은 뭘까요? 프랑스 대혁명 때 국민의회에서 추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사회 이끌려고 하는 거죠. 예, 사회 계약론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영국 헌법의 전례를 추천하기 바란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까지 급진적인보다는 영국 헌법은 정확히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국의 현정적인 질서라고 볼수 있는데 현정적인 질서는 뭐예요? 그 대헌장부터 권리청원, 권리장전 등 이렇게 이제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밑으로부터 만들어진 헌장들이잖아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헌정 질서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어떤 정부 형태의 시스템으로서 유용하다. 그래서 급진적인 어떤 프랑스 대혁명보다는 영국같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그런 합리적인 시스템이 오히려 낫다. 영국의 의회 정치에 맞다. 좋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이 위의 주장이 아닌 것은 국민의회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1번 보면 모든 시민은 언론의 자유를 갖는다. 사상과 의견을 표현하는 자유는 가장 소중한 인권의 하나이다. 이렇게 있죠. 요 내용은 이제 1789년에 인권선언서에 있어요. 요 내용은. 예. 그 다음에 이제 1791년 인권선언서죠. 예. 잠깐만요. 예, 1789년 인권선언서다. 예. 하여튼, 거기에 이제 국민의회 인권선언서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 의회는 연설과 토론 혹은 변론의 자유가 있는다. 이는 예로부터 보장되어 온 여러 권리와 자유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죠. 자, 2번은 아니죠. 여기에서 이제, 뭐가 있냐. 2번은 의회 자유를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권리장전에 보면 의회 내에서 토론은 자유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 요 내용이 권리장전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아이고. 자, 요건데 요게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영국의 권리장전과 관련된 내용, 의회 자유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 3부는 주권의 원천은 본래 국민에게 있다. 따라서 그 누구도 국민으로부터 직접 유대되지 않는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그죠? 요 국민주권선인데, 이 국민주권선은 그 인권선언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의회 때 인권선언 있죠? 요게 있어요. 국민주권선. 요게 국민이라는 것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국민이 아니라 투표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로 누구예요? 부르주아죠. 네. 아까 이제 제한선거를 통해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 4번을 보면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율적으로 소멸되지 않은 권리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정의다. 이것도 뭐냐면 그 당시 인권선언서에 있는 내용이죠. 요거 순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정의다. 여기에서 눈여겨보듯이 자유 다음에 뭐가 나오면 재산이 나오죠. 재산을 그만큼 중요시 여기 딱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거는 국민의회 때고요. 나중에 국민공회 때 관련된 인권선언서 보면 이게 많이 바뀌죠. 이게 재산이 뒤에 뭐냐면, 그래서 소유권 중에 제일 뒤로 가. 뒤로. 그 대신에 평등이라는 개념이 들어오시죠. 예. 그래서 요 순서,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꼭 외워두시고. 그다음 인간과 시민의 권리로서 갖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적인 군사력이 필요하다. 이 군사력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선을 위한 거다. 요것도 국민공회가 발표한 프랑스 인권선언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것은 그 인권선언서 그 프랑스 대혁명에 관련된 내용, 인권선언서 내용과 여기에서 이제 영국의 입헌 정치와 관련된 내용, 권리 장전 관련된 내용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1번, 3번, 4번, 5번은 국민의 인권선언서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2번은 권리 장전과 관련된 영국의 입헌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드먼드 버크 쓴 내용, 이거 좀 파악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6번. 자, 6번 보면 가에서 다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은 이렇게 보면, 자, 가를 보면 국왕이 의회 동의 없이 법의 집행을 정지시킨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을 불법이다. 모든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위해 그리고 법을 개정하고 강화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위에는 자주해야 된다. 자, 이건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다와 관련된 내용은 권리 장정이죠. 그 영국의 입헌 정치 3대 문서 있죠? 앞에 언급했던 권리 장정. 1689년에 있었던 거고, 자,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그것도 그러하다. 사회적 차이는 공공의 유용성만 의거한다.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고양도 불가능한 권리로 보존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권리들 자유, 소유, 안전, 그리고 압제된 정의다. 요거 순서 외워두시라고 했어요. 자연적이고 이게 오타인데 이거네요. 예. 자연적 양도 불가능한 띄어쓰기가 잘못됐네. 자, 하여튼 요게 이제 뭐냐 프랑스 인권선언서죠. 1789년 국민의회 때 인권선언서. 1789년에 국민의회 때 인권선언서. 그 다음에 가는, 자,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그들의 창조주의에 의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던 것. 이러한 권리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가 있다는 것. 자, 이러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정부는 인민들 사이에 구성되며 정당한 권력은 통치자의 동의에서 나온 것. 그리고 어떤 정부도 이러한 목적을 파괴하면 인민은 그걸 바꾸거나 없애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 권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명한다.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미국의 독립선언서죠. 1776년에 있고 이거 02년 기준에 나왔던 거죠. 여기 눈여겨볼 게 이제 저항권을 명시한 건데 이 저항권을 왜 명시했어요? 그 당시 미국의 시민지인들은 영국의 어떤 그 정부의 정책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들국이 일어났고 그때 내걸었던 것이 뭐냐면 루크의 저항권 개념이죠. 예. 그래서 이게 그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반영이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바의 선언은 국왕 제임스 2세의 동의를 받은 거다. 아니죠. 그 당시 이제 제임스 2세의 친카톨릭 정책과 전제정치에 반발해갖고 의회 중심으로 이제 명예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제임스 2세는 도망을 갔고 프랑스 도망갔죠. 위에는 제임스 2세의 딸 메리. 메리는 그 당시 이제 남편의 영향을 받아서 신교도였어요. 메리하고 그 당시 네덜란드 총독 월리엄을 공동 왕으로 추대하고
권리 장정을 승인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동의를 받지 않고 앞에서 얘기했던 메리와 월리엄의 동의를 받았다. 월리엄 3세라고 하죠. 자, 그 다음 1789년에 프랑스 3신부에는 나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을 반포했다. 예. 여기에서도 틀리죠. 왜 틀릴까요? 3신부회가 발표한 게 아니라 요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국민의회가 공표했던 거죠. 예, 틀리고. 그 다음에 토머스 제퍼슨이 다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독립선을 기초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그 토머스 제퍼슨이 그 당시 그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해서 만든 거죠. 초안을 만든 거예요. 이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에요. 이 상황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다는 계몽사상에 영향받았다. 자, 나는 이제 프랑스 인권선언서고 미국의 독립선언서 루코 로쏘 사상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계몽사상하고 연결돼 있죠. 예, 그래갖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다는 공화국 수립을 청명했다.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왜냐면 여기 보면 이제 권리장정은 공화국이 아니라 입헌군주제죠. 그 다음에 국민의회 같으면 아직까지는 국민의회가 입헌군주제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국민의회 이제 헌법인 1791년에 보면 입헌군주제야. 공화국이라는 건 국민공회때요. 국민공회때고 그 다음에 이제 다는 공화국이죠. 요거는 미국이 최초로 이제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공화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틀렸죠. 디귿과 니은 관련된 내용이니까 답이 5번이 되겠죠. 예. 자, 그다음 7번을 볼게요. 7번. 자, 7번에 프랑스 대혁명하고 빈체제에 대한 어떤 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빈체제 반발 관련된 내용인데, 자, 보면 다음 전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자,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 권리는 땡땡 안정 억압에 대한 저항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게 순서 애워두시라고 했잖아. 여기 보면 이런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그러니까 이제 땡땡이니까 여기 재산하고 안전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도 소유, 재산, 안전. 소유권이니까 안전이죠. 안전이 재산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 권리란 기획은 이제 들어갈 게 이제 재산권이고 소유권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 잠깐만 아 잘못했네요. 예. 여기 첫머리에 등장하는 게안 자유권이죠. 자유 여기에 여기네 여기 제가 자유 자유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 것이 소유권 재산권과 관련된 거죠. 그만큼 이제 소유권이 상당히 강조됐다. 아, 순서에 볼때 자유권 순서에서 근데 국민공회에서 공포된 인권선언서는 소유권이 뒤로 가요. 평등이 여기 등장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니은은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재산불가침 권리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규정된 공공의 필요성을 명백히 요구하는 경우와 정당한 이제 그 사전 보상이 제시된 경우 아니면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자 이걸 볼수 있듯이 이제 이건 국민의회가 부르주아의 정권이라고 볼수 있죠. 그럼 왜이 내용을 17조에 또 목을 박을까요? 2조에서 이렇게 소유권을 강조하면 되지? 다 이유가 있어. 이게 뭐냐면 이때 그 당시 농촌에서 생산물 지대 같은 이제 지대 징수권을 박탈하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 징수권은 귀족들로부터 부르주아가 많이 사들였어. 그래서 부르주아 입장을 때 이걸 그러면 그냥 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만큼 뭐냐면 돈을 줘야지. 그래서 농민들이 대사기 돈을 주고 나서 그다음 농민들이 폐기시켜야지 돈도 그 내가 돈을 주고 매입한 생산물지대 징수권을 너희들한테 왜 그냥 주냐 이건 딱 생산물지대 징수권 개인 재산인데 뭐 이렇게 부르주아 인식들이 이제 반영된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나온 거야. 그 뭐냐면 정당한 사전 보상이 제시된 조건이 아니면 누구도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너희들이 이걸 가져가려면 돈을 내고 가져가라. 요걸 염두에 두고 된다. 그래서 그 봉건제 유상 폐지에 대한 내용이죠. 봉건제 유상 폐지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면 빈체제에 반발한 독일 연방의 대학생들이 이때 독일 연방은 빈회의에 구성된 독일 연방을 얘기해요. 학생 조합을 이제 결성하고
뉴터가 신약성서를 독일어 번역한 장소인 바흐트부르크성에서 1817년 10월에 디귿의 집회 열고 보수주의 계열의 서적가 프로이센 병사의 군복, 나폴레옹 법정들 불살렸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뉴터라는 인물을 보는데, 독일의 뉴터는 민족주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뉴터 하면 뭐 종교개혁가 생각이 좀 강하잖아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그 당시 이제 민족주의가 확산됐던 이제 독일에서는 이 루터는 이제 일종의 민족주의 상징적 인물이야. 왜? 이 사람이 신약성서를 독일어 번역했잖아. 요게 뭐냐면 독일어 포전어가 된 거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 집권화 국가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방 국권이다 보니까 포전어가 성립이 안 됐는데, 요 노트가 이제 노트가 신약성서를 독일어 번역하면서 독일어 포전어가 성립이 됐고, 그 당시에 독일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정의될 때그 당시에 제일 이제 보편적으로 정의되는 게 뭐냐면, 독일어를 할수 있는 사람은 다 독일 민족이다. 그럼 포전적인 독일어를 성립한 루트의 어떤 역할이 부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민족주의에서 그 루트는 아주 상징적인 어떤 인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독일어를 확립한 상징적인 인물. 예.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독일 연방에서 이제 합생조합은 이제 여러분들 서기에 있는 브루셀샤프트라는 곳이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예나 대학에서 1815년에 11명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조직한 조합이야. 독일 최초의 애국적인 대학생 학우회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들 중심으로 해서 독일에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전개됐죠. 물론 그 영향을 줬던 사람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 이제 이렇게 브레셔샤프트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 빈체제에 있었던 메르트는 민족주의 학살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 뭐냐면 독일 연방에 무슨 법을 이제 실시했냐면, 요거 예전에 이제 물어봤죠. 예. 그게 뭐냐면 카르슈바트 법령을 공표했어요. 그래서 메트는 카르슈바트 법령을 공포를 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탄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브레셔샤프트를 해산하고 대학의 감독관을 파견하고 교수와 학생들의 동태를 감시했어요. 그리고 신문 등 출판물 권유 같은 것들 검열을 강화하고 자유주의 운동을 뭐냐면 억압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밑에는 이제 뭐냐면 카르슈바트 법령이죠. 이 내용을 보면 각 대학의 국왕을 대신해서 특사가 임명, 그각 대학에는 국왕을 대신해 특사가 임명 파견해야 된다. 그는 대학에 상주하여 적절한 지식을 내리고 권한을 행사했다. 그는 공개 강의와 개설 강제에서 대학 교수의 태도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또한 그는 학문적 문제나 교수법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태도를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예. 감독관 파견을 관련된 내용이죠. 요거는 이제 전두환 시대 때 이제 그 학생들 감시하려고 대학교에 이제 그 사복 차림에 그 뭐예요? 그 경찰 파견했죠. 아니면 학생들 중에 이제 몇 명을 자기 뿌락치로 심든지 그런 거좀 비슷한 것 같아.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공통된 권리는 자유죠. 자유. 예. 그 다음에 니은의 공통적으로 들어갈 권리는 1791년 정치적 권리에 관한 조항과 1791년 헌법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조항에 반영된 내용을 서술할 것 이렇게인데, 요건 아까 제한선거 관련된 내용을 쓰면 돼요. 구체적인 내용은 쓰시면 되는데, 보면 시민을 능동적 시민과 시민과 수동적 시민을 구분하고 참정권을 능동적 시민에 부여했다. 그리고 능동적 시민의 이제 내용은 3일간의 노동임금에 대한 집접세 납부제라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위주지 뒤늦게 계기가 된 사건 한 가지 서술해보고 가로 안에 니은의 공통적으로 들어갈 명칭을 쓰시고 있거든요. 카르슈바트 법령은 아까 쯤에 얘기를 했고요. 니은은 디귿을 보면, 자, 그 당시 이제 그 루터가 신약성서와 성서를 독일어 번역한 장소인 바른데부르크 성에서 1817년
10월 집회를 열고, 자,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은 이제 서계에 보면 라이프 추니히 정승 4주년 기념 축제, 이거 뉴토의 종교개혁 300주년 기념 축제라고 돼 있어요. 예, 두 가지 사건이 있죠. 그래서 라이프 추니히 정승 4주년 기념 축제, 프랑스 나폴레옹 격파한 전투죠. 그리고 뉴토의 종교개혁 300주년 기념 축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7번 문제 풀어봤고, 산업혁명으로 넘어갈게요. 산업혁명. 산업혁명은 예전에는 좀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안 나와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 나왔던 문제가 08년인가? 예. 그리고 나왔던 문제도 산업혁명만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 문제를 뭐냐면 여러 가지 형태로 물어보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산업혁명은 프랑스혁명이나 뭐 시민혁명 같이 많이 안 나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럼 산업혁명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유럽의 경제사회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이행한 14세기, 17세기까지 나타난 사실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자, 인클루즈 운동은 생산수단에서 분리된 빈민들. 생산수단은 뭐겠어요? 그 다음에 생산수단은 뭐지? 토지도. 토지에서 분리된 빈민들은 곧바로 임금 노동자를 흡수했다? 아니죠. 예. 곧바로 말 틀리죠. 그러니까 이게 막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용어들이 나오면 틀려. 1차 인클루즈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산업화 이전이기 때문에 도시로 올라간 사람들이 거의 빈민으로 해갖고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 임노동자를 흡수 통합된 거 아니고 그래서 그냥 도시로 해서 빈민화 됐어.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빈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당시 법도 만들고 그렇게 했거든요. 구호법, 구빈법 같은 법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임금 노동자로 흡수된 것은 후에 1차 인클루즈 운동이 아니라 17세기 후반부터 시작한 제2차 인클루즈 운동이죠. 이걸 통해 농업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생산력 증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잉여 인력들이 도시로 올라오게 되고요. 이들이 그 당시 이제 뭐 산업혁명 하는 과정에서 올랐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뭐냐면 그 뭐야 노동자로 흡수 통합이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곧바로이기 때문에 틀린 것 같아요. 여기는 1차 인클루즈 운동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안 되고 굳이 이것이 맞다고 하면 2차 인클루즈 운동의 결과 빈민들이 올라와서 임노동자 흡수 통합되었다. 네, 곧바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인클루즈 운동 자체가 1차, 2차 포함됐기 때문에 1차도 이렇게 연결되면 안 되죠. 이거는 일단 틀렸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2번을 보면 동유럽에서 총각 공동체 조직이 발달했으므로 농민들은 영주와 계급 투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 아니죠.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신계간지 사업이 많죠. 계간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총락이 예전 총락이 아니라 새로운 총락들이 많았어요. 계간 사업을 통해서 이게 마을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들 총락 공동체는 외부인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오랜 정통 총락을 바탕으로 한 서열과 달리 이 총락 공동체 연대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농민의 조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서역 같은 경우에는 조직적 항거를 했기 때문에 뭐냐면 농노가 해방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동유럽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장원제가 더 강화됐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동유럽이 아니라 서유럽과 관련된 거야. 그 다음에 서유럽에서는 영주 계층이 왕권과 농민의 희생을 대가로 그들의 정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켰다. 요거는 동유럽이죠. 동유럽의 융커 계급과 관련된 거죠. 융커 계급들. 자, 그다음 4번을 보면 가격혁명은 토지 자산 가치의 저하, 실제 임금의 하락, 생산 이윤 및 산업 이윤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렇게 있죠. 요거는 이제 가격혁명이라는 것이 이제 그 은과 금이 신대륙부터 많이 들어오면서 물가가 뛰는 현상을 가격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뛰면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임금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죠. 그 다음에 그 생산 이윤과 산업 이윤 증가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들이 돈을 빌려갖고 장사를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만큼 이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물가가 하락하면 토지의 자산 가치는 저하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건데 저하라고 돼 있네. 그래서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틀렸어요. 저하가 아니야 이거는. 예, 올라가는 거죠. 물가에 비례해서 물가가 올라오면 따라서 토지의 자산 가치는 그냥 그 물가가
뭐냐면 올라가는 가격 때문에 소비의 자산 가치는 저하가 아니라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의 가치나 토지의 가치는 올라가는 건데, 요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요 중에 확실히 그래도 괜찮은 다음에 4번밖에 없어갖고, 4번은 체크를 했어요. 어미니만 이거 틀려. 토지의 자산 가치 저하가 아니라 물가가 오르면 토지의 가격은 오르게 됐다. 물건값이 오르니까.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2번을 볼게요. 산업혁명의 결과와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산업자본의 축적. 맞죠? 산업자본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의 축적 방법이 뭐예요? 자기가 직접 생산자가 부를 축적하는 것을 산업자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LG나 삼성, 그런 데가 이제 직접 자기가 막, 만약 물건을 만들면서 부를 축적하잖아요. 반대로 이제 상업자본은 유통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자본들 얘기예요. 예, 자기 직접 생산이나, 예, 오늘날 이제 자본하고 비슷하다 보면, 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런 것들이 상업자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산업혁명 시대 때는 지리산의 발견 이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예, 이게 산업자본이었다가, 그래서 여기는 신대륙에서 물건을 값싸게 떼어서 구대륙 갖다 파는 것이고, 유통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했잖아. 근데 산업혁명 때는 자기가 직접 자본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갖고 자본을 축적하죠. 이걸 산업혁명, 산업자본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얘는 유통, 얘는 직접 생산. 상업자본은 정경유착이 뭐냐면 강한 방면인데 되게 강했고, 그에 반해서 산업자본은 자유시장을 요구했어. 그러다 보니까 누굴 지지할 수밖에 없냐면, 그 당시 아담 스미스를 지지할 수밖에 없죠. 그 국가 역할을 최소화시키고, 자유시장을 만들어서 경쟁을 하자. 그래서 종전에 정경유착을 통해서 특허회사 같은 뭐냐면 그걸 통해 이득을 챙겼던 상업자본은 뭐냐면 비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산업자본가들 아담 스미스의 국본을 지지자들이 많아. 자유주의 지지자들이.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사상이 출현하죠. 왜냐하면 이제 노동자 계층이 등장하면서 노동조합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회주의 사상이 이제 확산이 되고 이제 출현됐다. 그래서 보통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등장하고 그다음 노동조합이 만들면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사상도 확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공장제 기계공업 발달 있죠. 요거 맞죠? 그래서 원래 공장제 수공업, 매뉴팩처에서 기계제 공장제 발달을 했다. 공장이라는 것은 한 곳에 집적된 곳에 모든 것을 생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수공업 직기를 두고 공장을 만드는데, 이제 기계를 돌리죠. 한 곳에 기계를 둬서 뭐냐면 물건을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자유주의 경제사상 등장, 맞는 것 같지만 틀리죠. 우리가 이제 아까쯤에 아담 스미스 얘기했는데, 아담 스미스는 산업혁명 이전의 사람이야. 그래서 요때 이전의 사람인데, 왜 산업혁명 왜 그날 산업자본가들 보니까 이 아담 스미스의 논리가 자기한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지했던 거죠. 후에 지지하고요. 후에. 그래서 자유주의 경제사상은 절대왕정 시기 후반기 때, 그러니까 산업혁명 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17세기에서 18세기 정도 초반 때 등장을 했던 것들이고, 후에 이제 등장한 산업자본가부터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유주의 경제사상이 등장한 산업혁명 이전이다. 그렇지만 후에 이제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죠. 산업자본가들이 지지를 받았다.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3번을 볼게요. 자, 3번은 영국의 산업혁명 관련된 글이다. 자, 가오의 한줄 이내를 설명하고 나에 들어갈 알맞는 말을 쓰시오. 그리고 다에 붙인 예를 한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18세기 말부터 해서 19세기 초 영국은 1인당 생산성과 인구가 동시에 증가하는 근대적 경제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석탄이 상당히 중요한데, 영국은 석탄이 많았죠. 석탄이라는 새로운 연료의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석탄 생산에서 영국은 프랑스보다 천연적인 이점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석탄이 별로 발달하지 못했어.
네. 그러다 보니까 석탄을 통한 증기기관 발달도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석탄보다는 주로 뭘 이용해? 수력을 이용했어요. 근데 수력은 석탄을 이용한 증기기관을 통해서 돌리는 그런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 못해요. 한계가 있죠. 소량 생산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이 대량으로 쓸수 있는 물건을 주로 이렇게 증기기관을 돌려갖고 많이 생산하는 방면에 프랑스는 석탄이 적다 보니까 증기기관에 제대로 돌릴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수력에 의해서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양보다 질을 강조하면서 디자인을 개발하고 명품을 주로 만들었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프랑스가 지금도 명품이 많잖아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천연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해를 한줄 이내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까 여기 나와 있죠. 이거 잘 읽어보면 석탄이 나오잖아. 석탄이 프랑스에서 영국이 많죠. 그러니까 영국의 국내 석탄 매장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알만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18세기 초에 다비가 석탄을 가공해서 만든 뭐를 이용해 선천을 제조하는 방법. 자, 여기에서 나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용광로예요. 코코스성 고로라고 하는데 용광로를 이용해서 선천을 제조했다. 이렇게죠. 네. 선천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선천은 이제 뭐냐면 초창기 때 철이라고 보시면 철로 막 만들기 그 철이죠. 그래서 요걸 이제 뭐냐면 단단하게 이제 뭐냐면 그걸 담그기 전에 연철로 만들기 위해서 전에 그 얇은 구부리기 편한 그 천을 선천이라고 해요. 저도 기술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하여튼 선천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선천. 그래서 이런 코코스 용광로를 통해서 뭐냐 선천을 제조했다. 그리고 18세기 말 코트가 선천을 연철로 가공하는 방법을 발견했는데 얇은 그 선천을 구부리기 편한 선천을 요걸 이제 좀 연철로 탄소를 집어넣어서 연철로 만드는데 그 방법이 두 가지를 이제 개발했다고요. 그게 뭐냐면 퍼들법이다. 퍼들법. 퍼들법 또는 교반법이라고 하죠. 예. 퍼들법과 교반법인데 퍼들법과 교반법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여튼 퍼들법이라고 개발했는데 그게 있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증기기관의 활용이 석탄 대량 생산에 장애가 되었던 물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가능했다. 증기기관은 석탄 대량 생산, 왜냐면 이걸 이제 설명하려면 석탄은 초창기 때 니탄이라 해갖고 주변에 이게 있었거든요. 예. 떨어져 있었어. 예. 근데 이게 이제 떨어진 니탄들 다 죽고 하니까 밑에 파야 될거 아니야. 계속 팠어. 파서 하니까 어느 순간에 지하에 있는 지하수를 건드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계속 와요. 지하수를 건드니까. 그래서 물을 파면서 이제 석탄을 캐야 되는데, 이게 물 파기가 좀 힘들었어. 그래서 그걸 증기기관을 통해서 물을 끄집어냈죠. 그러니까 끄집어내고, 그래서 또 계속 불을 파갖고 석탄을 채굴하는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증기기관을 처음 사용할 때 탄광에서 물을 배출하는 거, 지하수를 배출해갖고 그 밑에 지하에 있는 석탄을 캐게 한 어떤 도구로서 증기기관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요게 이제 선철로 연철 가공한 효율적인 방법이니 뭐 그다음 용광로니 이런 것들은 엄밀히 역사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데 기술적인 문제지만 저도 여기 답을 문제 분석은 해놓긴 했는데 저도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기 포항제철에 있는 갔더니 퍼들법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이제 옮겨 적은 거예요. 기술 관련된 문제인데 왜 역사 관련된 문제에 집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참고로 제철 사업에 석탄을 이용한 것은 그 당시 이제 산업혁명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중국에서는 송나라 때부터 이용했어요. 북宋 때부터. 그러니까 1000년 전부터 이용했던 거지. 거의 1000년 전. 그래서 그만큼 송나라의 과학 기술이 상당히 발달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기술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봤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4번을 볼게요. 자, 4번은 이거는 이제 통합사회 관련된 문제예요. 그 관련된 문제 보면, 다음은 18세기 때 기계의 발명 및 기술의 혁신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 이거를 읽고 무료에 답하시오 있겠는데, 자, 케이스의 나르는 북 있겠고, 뭐, 하그리 부스의 제니 방적기, 증기기관 그냥, 그래서 방적기, 역적기 이런 게 있는데, 방직기하고 방적기는 차이점 아시죠? 넓게 이제 뭐냐면 방적기에는 방직기 포함되긴 하는데 엄밀히 구분하면 방적기는 뭐냐면 실을 뽑는 거야. 실. 실을 뽑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목화에서 이제 실을 뽑는 게 방적이고 방직은 이 실을 뽑은 것을 뭐냐면 짜는 거죠. 네, 옷감을 짜는 거야. 이게 방직이에요. 방직. 그래서 방적기와 방직기가 동시에 이제 이렇게 산업혁명 때 기계화되고 증기 동력으로 돌리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건 방적기, 방직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계의 발명과 나를 볼게요. 기술의 혁신은 근대 사회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통해서 인류는 과거에 크게 다른 정치, 경제, 사회적 한계를 맞이하게 됐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기존의 상업자본주의, 상업자본주의는 상업혁명 이후에 등장했던 자본주의죠. 유통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일이죠. 자본주의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로 전환됐고, 무슨 자본? 산업혁명 때 산업자본주의. 산업자본. 산업자본은 자기가 직접 생산해서 부를 축적하는 자본이죠. 그리고 스미스는 각 개인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보이지 않는 손에 이득을 받아 공익이 증진되며 사회가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야. 그래서 또한 그는 정부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주는 법질서를 마련해야 하는 일에만 힘을 썼고 개인의 경제활동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야견국가론 같은 것들을 제시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문제 풀게요. 자, 위와 같은 기계의 발명과 기술혁신이 유럽대륙이나 신대륙과 달리 영국에서 가장 먼저 전개됐던 요인을 쓰시오.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런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혁명이 왜 먼저 일어났냐 그건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교과서적인 내용 쓰시면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정치와 사회가 비교적 안정되고 풍부한 자본과 저유의 이자, 강대한 해외 시장과 통합된 국내 시장, 풍부한 노동력, 그 앞에서 언급했던 석탄 이런 등등을 쓰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위크에서 나에서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가 뭐냐? 앞에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는 산업혁명에 등장했던 뭐와 관련된 자본주의예요? 산업자본주의죠. 그래서 산업자본주의는 자기가 직접 생산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된 계층을 자본주의를 얘기했죠. 그 무엇인지 쓰고, 자, 보이지 않는 손이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뭐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가격의 자동 조절을 얘기해요.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역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일사과 문제예요. 이 문제 자체가 00년도에 이제 그 통합사회 문제로 나왔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 02년인가? 02년 이전까지는 그 뭐냐면 통합사회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상시과목 강의에 대비해갖고 그 당시 일사 지리 역사 선생님들이 뽑는 시험에 거기에 통합사회 문제를 한두 문제 냈거든요. 요 관련된 문제야. 네. 뭐 이건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을 관점 쓰시오. 이걸 보통 이제 작은 정부, 야경 정부 국가론인데 자유방임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그 예전에 이제 그 절대왕조 시기 때 상업자본가들은 정경유착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정부를 원했어. 예. 근데 이에 반해서 새롭게 등장한 산업자본가들은 상업자본가들의 독점체제를 깨야 되니까 작은 정부를 원했던 거야. 정부가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하고 하지 말고 이제 정경유착 끊고 모든 걸다 시장에 맡겨라. 그런 것들을 주장한 거야. 그이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도 엄밀히 말하면 역사과 문제는 아니고요. 요거는 일사과 관련된 내용이죠. 야경 국가는 뭐 작은 정부로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여기는 역사과 문제 요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역사과 문제는 요것도 역사과 관련된 문제고. 자, 그다음에 5번을 볼게요. 5번.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있는데, 자, 약 200년 전 영국은 인구 증가와 생활 수준이 항상 역비한 맨달스 상관을 벗어나 이것들 동시에 진행되는 근대적 경제 성장의 체제로 넘어갔다 아닌가. 자, 여기에서 맨델스 세계관은 뭘까요? 맨델슨이 뭐라고 했죠? 인구는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데 반해서 인구는 이에 반해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결국에는 인구가 초과로 막 늘어났기 때문에 인류가 이제 불행해진다. 식량 부족이 일어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했던 게 맨델스인데, 이 맨델스 세계관은 그 영국뿐만 아니라 정근대 다 일반적인 거야. 산업혁명 이전까지.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인구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어요. 크게 늘어나지 못했어. 근데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이게 인구가 확 늘어났죠. 왜 이런 맨데스적 세계관이 있냐면 기술 혁신이 없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해진 땅에다가 토지를 갈아 넣어가지고 생산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증가도 한계를 띨 수밖에 없어.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인구가 그 기술 혁신이 가능하면서 농업 생산률을 끌어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산업혁명 이후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맨데스 세계관을 벗어나게 되죠. 예, 이런 내용들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당시 산업혁명 시기 때 세계 공장은 어디겠어요? 영국이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잖아요. 예, 최근에는 인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이 당시에 농업 발전의 초래 원인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농업혁명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일정한 농업생산량이 있어야지만 산업혁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혁신, 농업의 기술혁신을 이끌었던 게 뭐냐면 그 제2차 잉크루즈 운동이죠. 제2차 잉크루즈 운동인데 이 제2차 잉크루즈 운동, 그러니까 농업혁명을 초래한 요인을 쓰시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인구 증가. 그다음에 이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본 농업 경영 방식. 그래서 좁은 토지에다 효율적으로 이제 농업 경영을 해서 많은 생산량을 늘리는 거죠. 네. 경작지 증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농업혁명을 바탕으로, 제2차 인구 정도 바탕으로, 잉여 인구. 우리가 어디로 가 있어? 도시도 가서 도시 노동자들이고, 농촌에서 생산된 잉여 생산물이 또 도시 노동자들 식량을 공급을 해주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그 전에 농업의 생산이 올라가야지만 산업혁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5-2번 보면 이 당시 영국에서 발달된 대표적인 산업 두 가지 쓰죠.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에 18세기 말에서 19세기 당시에 초 당시에 그 발달된 그 공업 요거는 이제 뭐냐면 면직물이죠. 일단 그 다음에 강산업이나 제철업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면직물을 돌리려면 당연히 기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도 많이 만드는 제철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증기기관을 돌리려면 또 강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예, 석탄산업 같은. 자, 그 어떤 거는 모직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직물은 아니죠. 모직물은 중세시대 때 발전된 거예요. 17세기 전까지는 모직물인데 그 산업혁명은 모직물 대신에 면직물이죠. 인도의 면직물을 영향받았고 그 당시 영국산 면직물 대량 생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산업혁명 결과 새로운 이제 산업 노동자 계층이 등장했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두 개의 계층이 등장했는데 하나는 부르주아 계층들, 예. 산업 자본가들이죠. 엄밀히 말하면 부르주아보다 산업 자본가들. 이들이 등장했고 산업혁명 때 이들로부터 고용된 산업 노동자들이 등장했죠. 중간에 예전엔 지주하고 농민들만 있었는데 이두 개의 계층 외에도 이제 산업 자본가와 산업 노동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산업 노동자들이 이제 그 당시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 과정에 사회주의가 학살이 되게 돼요. 이 사회주의의 대부가 누구였어요? 마르크스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제 쓴 유명한 책이 있어. 이게 공상당 선언. 공상당. 그래서 이게 1848년 프랑스 이월혁명 직전에 그 뭐냐면 발표한 건데 그 당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동 집필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공상당 선언인데 공상당 선언의 맨 마지막에 이제 내용이야. 아, 요 내용이
족쇄 말고는 잃을 것이 없으며 단결해라. 그 망국의 품을 단결해라. 이렇게 외쳤던 그 문서가 유명 공산당 선언이야, 공산당 선언. 요 내용들. 그래서 이제 좀 파악을 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자유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